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부활절을 맞아 일제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연합과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다양한 성경 이야기의 기독문화를 알립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전할 기독문화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 기독교 TV가 17개 광역시도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부활절을 맞아 일제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과 희망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선한 이웃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돼 한국교회가 저지른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사랑과 생명의 실천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절망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됐음에도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면서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등 온갖 재앙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한업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분열된 연합기관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교단들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는 주님의 부활 소식은 인류의 희망이라며 교회와 사회, 민족을 개혁해 성경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했던 존 웨슬리를 본받아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 회복에 힘쓰는 한국교단이 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최근 의료개혁,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이념의 양극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돼 민족의 평화와 번영으로 부활하길 바란다고 건면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위협과 인권 탄압 등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불의가 물리쳐지길 기도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예수 부활은 분열을 화합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놀라운 사건이라며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돼야 한다고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전쟁,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소망을 잃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남북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다양한 성경 이야기가 담긴 기독문화를 알리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가 전할 기독문화의 중요성을 이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한국 땅에 복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병원 등을 세우며 근대화를 이끌었던 한국 기독교. 하지만 현재 그 문화적 위상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과 기독 문화를 알리고자 부활절 퍼레이드가 통로로 활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믿음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사랑. 이거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둬두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부활을 나누고 싶은 것이고요.
기독교 복음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한 전문가는 교회 안에 갇힌 기독문화의 현실을 언급하며 대중과 소통의 창구로 퍼레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으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퍼레이드가 아주 중요한 그 접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로 표현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문화로 표현이 되는데 문화의 한 중요한 표현 방법이 퍼레이드죠.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 죽음에서 부활한 기쁜 소식을 앞장서 전해야 한다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목회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기독 문화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모든 건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웃고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기독교만의 문화인 부활소망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17개 광역시도연합회 대표자 초청간담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표 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열려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온 한국의 1,200만 크리스찬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 역사이며 오늘의 기독교의 기초와 뿌리가 대한민국의 기초와 뿌리가 기독교단을 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CTS 최현탁 사장은 부활절 퍼레이드가 대한민국 성탄 축제처럼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이 동참하는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30일 열릴 퍼레이드를 위해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 기독교 TV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오범열 대표 회장의 기도, 한기총 엄진용 총무의 광고,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박병해 부회장의 오찬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의 기쁨 전 순회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기독 작가들은 전쟁과 분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품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시는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부활절에 개최해 왔으며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 사연은 결혼 정년기 남녀가 혼인 후 혼인신고 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6년 안에 2명을 출산할 시 전액 탕감해준다는 내용을 정책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한 사연은 지금의 상황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기적으로 철야기도회를 진행하는 교회가 10곳 가운데 한 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리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철야기도회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94%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목회하는 여성에게 동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22개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합동총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고육책을 멈추고 정면 돌파해 여성 안수를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랄 나눔재단이 온라인 서포터즈 기빙트리 4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기빙트리 4기는 올해 12월까지 SLS 채널을 통해 미랄 나눔재단 기빙플러스의 자원 선순환 실천과 친환경 가치 소비 등을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ESG 실천 활동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문화선교회가 2024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선교회는 메시지에서 교계와 신앙인들은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집과 빵이 합쳐진 말로 빵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떡과 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지역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맛있는 빵 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이곳,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주는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처럼 주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섬김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여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자. 그래서 늘 주는교회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나눔이 더하여지고 그것이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더하고 나누어주는 교회. 그렇게 또 교회 로고를 정하고 또 그렇게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 교회 안 제빵실에선 머핀과 파운드 케이크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빵이 탄생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제빵 사역. 교회 주변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이웃을 위해 제빵 기술을 배우며 10년 넘게 이어진 섬김과 봉사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함락 가서 한다는 것도 배우고 우리 모두 함께 한 거니까 아무래도 맛있게 은혜로운 빵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안다면 그것이 더 보람이 되지 않을까. 정성스레 만든 갓 구운 사랑의 빵은 이웃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매번 찾아와 안부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이고 빵은 이거 아주 말할 것도 없이요. 받을 때마다 맨날 감사하지요. 주는 교회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분이신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번 가니까 일주일 내내 먹기 위해서 아껴 드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래 아 드시면서 또 힘이 되고 그분들 함께 식사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는 교회는 제빵뿐 아니라 주민센터와 연계한 반찬 나눔. 연탄봉사 등 지역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사랑을 굽고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또 가람이 없도록 영혼의 포만감을 주시기 위해서 참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희가 매주마다 문고리에 걸어드리고 또 대면하여 직접 전달해 드렸을 때 육신의 빵만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8회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3월 26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영남 지역 이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임원과 대구 지역 목회자 등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대구 서현교회 정기칠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신대학교 이병일 교수와 대구 이단 상담소장 이동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정통과 이단, 대구 이단의 활동 사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 108회 총회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의 분포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이단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목포 지역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목포 YMCA 한울 부부클럽이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회 부활절 기념 찬양 합창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 주안교회와 양동제일교회, 목포 남부교회 등 6개 교회와 목포 아카페코랄 등 3개 합창단이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포 YMCA 한울 부부클럽 회장 최정석 장로는 화창한 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참여 교회와 합창단은 각각 두 곡을 연주했으며 마지막 순서엔 전 참가자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노회는 장흥 효성교회에서 제137회 봄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문교부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회무 처리 시간에는 헌의부와 정치부 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의 시간을 갖고 가학교회 이상진 목사를 제137회기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이상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복한 노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노회, 부흥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힘써 섬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부산 경남 미스바 3차 대성회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와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원로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미스바 대성회는 한국교회를 위해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2023년 11월부터 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프레니슈 시간입니다. 유럽은 중세시대 기독교가 융성한 지역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가 쇠퇴하는 등 선교의 대상 지역으로 주목받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오늘 피프레니슈 시간에는 발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선교사님이 발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사역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가리아 정부에 등록된 기독 NGO 단체입니다. 긴급 구호, 구제, 봉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고요. 현지 교회들이 특히 선교사가 필요 없는 자립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팀 사역의 어떤 모델들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사역을 통해서 발칸의 여러 나라들이 같은 뜻을 품은 어떤 팀 사역의 중요한 모델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에서 현지인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현지 사역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합당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곳의 교회 중에 세 곳이 집시 교회들입니다. 집시 교회들은 그냥 퍼다 부어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고민하게 하고 사역의 방법들을 뭐 특히 팀 사역을 유도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는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자립하게 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한국 교회들이 돕고자 하는 것과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좋은 일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권을 자신들에게 있게 하여서 그것이 좋은 동기가 되어서 서로 쓸 수 있도록 그 동기에 의하여서 운영권이 또 발생되고 또 합당한 영권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교회 설립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을 준비 중이신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크 컨버세이션 그리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청청 예배 등 불가리아 예배 또 뭐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되었는데 장소를 옮기기를 원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업을 중단한 그 나이트클럽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유럽은 알다시피 교회 건물들이 레스토랑이나 술집 또는 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팔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가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2% 정도 개신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교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관습적인 신앙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나이트클럽이 위치한 곳이 학생타운에 위치한 곳입니다. 학생들만 3만여 명이 사는 곳이어서 학생들에게 나이트클럽 대신 여러 가지 접촉점을 통하는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트클럽은 자신의 유흥을 위하여 마시고 춤추는 어떤 그런 곳이었지만 자신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발칸 지역이 유럽 복음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두보로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시죠. 저희는 또 하나의 건물인 선교센터를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센터를 통하여 문화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갖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적이겠죠. 저를 파송한 군산의 개복교회 또한 130년 전에 정킨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고 그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저희들이 불가리아와 발칸을 통해서 열방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이어지기를 그곳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때 아픔으로 있었던 발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사역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수도권 생산 성장률은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조사한 수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산업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해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과 항법, 전력, 해양 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우주전파 환경 변화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과 대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했던 1970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외식의 끼니당 쌀 섭취량은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내식 끼니당 섭취량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 외식 쌀 섭취량이 집밥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 유통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상비 의약품 이외에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보건부는 취급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취급과 판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을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앞으로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과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이 생기는 초등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맡기고 가면 돌봄 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5개 권역별로 두 곳씩 총 10개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일교차가 큰 봄철 시설 채소의 병해충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 시설 채소 현장 기술 지원단은 시설 재배 딸기에 잿빛 곰팡이병과 꽃 곰팡이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재배 시설의 내부 습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환기 이후에는 생육 저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하고 병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희망 온돌 위기 긴급 기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과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입니다. 시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약 120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